해양 기관들과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해양 이슈를 전하는 풀뿌리 해양K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 해수면 상승 등 바다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해양 관측이 중요한데요. 1년 365일 바다를 관측하는 국가해양관측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가해양관측망이란 우리나라 바다에 대해 연속적으로 해양 물리 특성을 관측하고 자료를 활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관측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양관측시설은 우리나라 주요 연안과 외측 먼바다 등 관할 해역 주요 지점 총 139개 지점에서 현재 구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해양관측망을 통해 조위, 해양기상, 해수 흐름, 수온 등 해양의 특성과 그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 수집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유일 조속 조류 관측 담당하는 기관으로 조석에 따른 바닷물의 높낮이 변화와 바닷물의 흐름을 관측하여 해마다 조석 조류 예보 구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항해 안전을 위해 조석표와 조류표를 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의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및 비실시간 관측 자료와 매시간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 관측 자료에 정기 분석 결과를 수록한 해양 정보 간행물을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의 전자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다의 특성과 변화를 관측하고 신뢰도 높은 해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해양예보지수 레저바다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해양예보 레저바다입니다. 바다 낚시지수부터 보겠습니다. 금일 부산 서부는 강풍 불어 낚시는 힘들겠습니다. 이 바람은 주말에 접어들면서 잦아드니까요. 안정을 찾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거제도와 욕지도에서 강풍 불겠고요. 일요일에 욕지도는 물결이 높게 일어 나쁨지수를 보이겠습니다. 게다가 거제도는 보통 지수 들어왔지만 다소 강한 바람이 예상돼 무리한 캐스팅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갈라짐 체험 지수입니다. 3일 내내 바다 갈라짐 시간이 짧아 이번 주는 체험이 힘들겠습니다. 다른 날을 기약해 주시죠. 바다 여행 계획하신 분들은 일요일을 추천해 드립니다. 토요일보다 기온도 높고 바람도 약하게 불어 아이들과 추억 쌓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서핑 지수 보시면 파주기가 아쉬운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주말에 서핑 즐기기 무난한 조건을 갖추겠습니다. 파고와 바람 모두 안정권이니까요. 주저 말고 나가보시죠. 더 자세한 생활해양 예보지수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저바다였습니다.